문장 GPT용 부사절에 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45문장 중에서 321 중에 챕터 3, 3개 챕터, 2개 챕터, 나머지 하나 부사 관련 부사절 항상 그 기본적으로 부사 부분에는 단어 only 부사, 그다음에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에는 단어 구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어 구절. 자, 그럼 부사절은 어떤 거냐? 부사절은 부사절을 이끄는, 그러니까 부사절, 절이라는 건 문장이니까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부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while, as soon as, since, although, while, before, since, as soon as, although. 얘네들이 부사절을 이끕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접속사를 뭐 컨정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C가 있고 C에 문장이 있고 또 문장이 있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센텐스가 완료가 되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하나의 문장은 접속사에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보통 주절, 종속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고 이렇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 as soon as 뭐뭐 하는 한, since 뭐뭐 이래로, although 뭐뭐이지만 똑같이 before 뭐뭐 전에 라는 의미만 알면 끝. 더 이상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sentence예요. While she was walking to the store, it starts to rain heavily. 그녀가 가게로 걸어가는 동안 비가 몹시 내렸다. As soon as the teacher arrived, the students sat down quietly. 선생님이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조용히 앉았다. Since I started studying every day, my grades have improved significantly. 내가 날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학업이 아주 괄목할 만하게 향상됐다. Although he tried his best, he couldn't solve the problem.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를 풀 수 없었다. While he was cooking dinner, her children were doing their homework. 그녀가 저녁을 하는 동안 그녀의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Before you leave, please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너가 나가기 전에 문 잠그는 것을 잊지 마라. Since I don't have any money, I can't buy the new phone.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전화기를 살 수 없어. As soon as the sunset, the temperature drops rapidly. 해가 떨어지자마자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Although he is a talented musician, he still practices every day. 그는 재능 있는 음악가지만 여전히 날마다 연습한다. 이렇게 앞부분에 그 접속사만 알면 됩니다. 부사절은. 자, 여기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While, before, since, as soon as. 반복이네. When 같은 경우도 있고 if절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before, as도 있고. When I was driving to work, I saw an accident on the highway. 일하러 가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봤다. Before we start the meeting, let's review the agenda.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아젠다를 한번 리뷰합시다. Since she was feeling sick, she decided to stay home from work. 아, 아픈 느낌 때문에 그녀는 직장에서부터 집에서 머물러기로 했다. As soon as he finished his presentation, he received a round of applause. 그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끝마치자마자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 Although the restaurant was expensive, the food was delicious. 식당은 비쌌지만, 음식점은 비쌌지만, 음식은 맛있었다. While we were hiking in the mountains, we saw a beautiful waterfall. 산을 하이킹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름다운 폭포를 봤다. Before I go to bed, I like to read a book for a few minutes. 잠자러 가기 전 나는 몇 분간 책을 읽길 좋아한다. Since it was getting late, we decided to leave the party early.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티를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다. As soon as the movie ended, the audience stood up and applauded. 영화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일어나서 박수쳤다. Although the traffic was heavy, I arrived at my destination on time. 교통이 복잡했지만 나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While I was waiting for the bird, I saw an old friend from high school.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고등학교 동창을 봤다. 자,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는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아마 부사절은 다른 모든 나라 언어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사절이라는 게 그냥 문장이 하나가 있고 또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걔네 둘을 그냥 브릿지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컴비네이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고, 그때 그냥 어떤 단어, 연결할 수 있는 단어만 쓰면 되는데, 워드만 쓰면 되는데, 그러면 한국어는 뭐다? 한국어는 조사. 한국어는 조사니까. 조사만 연결해주면 돼요. 한국어는 조사.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 같은 경우도 아마 단어일 겁니다. 조사 베이스의 언어. 요거는 한국어가 있고 일본어도 조사 베이스가 있고 터키어가 있나? 튀르키예어가 있나? 어쨌든 조사 베이스의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가 있는지 이 조사 베이스라는 개념은 단어에 붙이는 개념인데 어쨌든 영어는 뭐 전치사 같은 구조 그런 구조가 따로 있으니까 자 그녀가 가게로 걸어가는 동안 하자마자 이후로 했지만 온몸 동안 전에 때문에 즉시 이지만 이런 식으로 굳이 뭐 읽지 않아도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베이스는 뭐 즉시 는 재능 있는 음악가이지만 여전히 매일 연습한다. 길에 A를 시작해줘. Before As Because, as soon as, although, while, as soon as, 그걸도, while. 자, 그러면 베트남어는 어떨까요?
베트남어도 영어하고 비슷한 거죠? 베트남어도 역시 문장으로 연결을 해주는 건 똑같고, 여기에 뭔가 연결해주는 게 있을 텐데, 키라는 게 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쫑기, 그러니까 while, 네이키, 에츠스네즈, 게투키, 요건 뭐냐, 맥주안, 뉴, 안, 뭐뭐이지만, 그러나, 뉴, 쫑기, while, 트롱기, before, 전에, 쫑기, 비, 또이 콩코 뒤엔 없지만, 위, 올도 같네요, 위. 자, 요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문장이니까 뭐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쫑기 코아이 당디 보덴 코아 항. 그녀가 당디 보덴 코아 항, 쪼이도 말렛도. 그 다음에 내기 자벤덴 각 혹신 노이 송 임란. 자벤덴 자오 비엔덴 각 혹신 학생들인 노이 송 임란. 어렵네. 겐투키 도이벳 다오 혹 무이나이 디엠 소교와 도이다 가이 디엔 단께 맥주 안타다 오강 해석 선 이가 하지만 안타 그는 반공 대자이 퀘 밴데.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네. 쫑기 고아이 당 나우 부어 도이 공카이 너는 고아이 당 람바이 탭베냐 쭈키 밴디 당신이 가기 전에 동 구엔 코아 교아 문을 닫아라. 비 토이 콩코디엔 내가 돈이 없지만 넨토이 홍 대 없기 때문에 무아칙 덴토이 모이 넨토이 홍 나는 뭘살 수가 없다. 새로운 전화를 살 수가 없다. 그런 의미 같네요. 나이키 since 맞네. 나이키가 since 몇 조일은 니 동점 돈독 나이키 몇 조일은 니 도점 돈독 맥주 안타 그가 라모 냑시 다이냥 그러나 안타 그는 발루엔 탑 모이 나이. 어렵네. 쫑기 왈 도이당 라이세덴 노일람백 일하러 가는 도이다닌 다이모비 다이난첸 용 가오톡 쫑기 전에 뺏 다오 코헉 에이 쌈라이 릭틴 비 비코스 고아이 그녀가 난감 다이 코주 고아이 코엣 딘 오냐 니 노이 나이 사오 키 안타 그는 혼탄 바이 트웬 드링 고아민 안타다 냔득 모봉 다이 촉몽
맥주냐 한 따띠엔 뉴욕 안 랫노 맥주냐 한 따띠엔 뉴욕 안 랫노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네요.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될 텐데. 중기왈 중도에 우리가 당 레오니 아 중도에 우리는 다 따이 못냐 뉴뎁 중기 디뉴 잠자러 가기 전에 또이 나는 중독 싹 모바이폰 몇 분간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미다체 때문에 중도의 과딜로이 와 티엑섬 나이사오키 빔 개특 영화가 끝나자마자 개특 나이사오키 간 지하 관객들이 덩란 바 일어나서 덩란 보타에 박수 쳤다. 맥주지오 종랏 온탁 능 그러나 또이 반댄딕 능지오 정기 하는 동안에 또이 당 또이 세빛 버스를 뭐 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또이 다갑 만났다. 모뉴의 반내 친구를 규도 충학교에 다니던 동창을 만났다. 자, 그 다음에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바하사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도 구조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센텐스가 있고 센텐스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하는 단어 어순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디아는 쉬고 아 희고 깨띠까 깨띠까 메티두 세죽 메스기분 깨띠까 와일 요런 단어들이 지금 while, as soon as, before, as, since 이런 단어하고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어만 알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 깨티카 디아 세랑 베잘란 게 꼬토코 우지안 두론 벵간 사간 라베 그녀는 그는 세랑 베잘란 게 꼬코 모르는 단어요. 메지츠 글루 데탕 무리드 무리드 두덕 디암 세죽 사야 나는 라이 벨라리아 스텔레 팔리 일라이 사야 수다 야 멤베 마스키푼 디아 그는 수다 메루 하사 세쿠 테네가 디아 그는 마시 벨룸 다팟 메니셀레스칸 마살란 데사부 에티카디아 그는 세당 마삭 마칸 말람 아나가나냐 세당 메자 칸 두카 세콜라 바하사 인도네시아 재밌네요. 자, 역시 세블룸 갈레나 세텔라 메스키폰 에티카 연결어 세블룸 빼기 자간 루파 메쿠치 빈투 갈레나 사야 나는 디닥 돈트 푸냐 옹 아, 요게 싸야. 내가 지금 뿐이야, 돈이 없어서
Saya tidak bisa membeli버스에 바로. Saya 나는 tidak 살수 없다. 뭘살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Stella matali del Vietnam suhu tiba tiba turun. Meskipun dia 그는 adalah seorang musisi yang berbakat, dia 그는 masih berlatih setiap hari. 자주 나오는 단어네, 하리. Ketika 동안에 saya, 내가 sedang mengemudi menuju tempat kerja saya, 나는 melihat kecelakaan di jalan raya. 어렵네. Bahasa Indonesia 어렵습니다. 세블름 Galena, setelah meskipun kita sebelum Galena, sebelum memulai rapat, periksa kembali jadwalnya. Galena dia, 그가 merasa tidak enak badan. Dia membutuhkan untuk istirahat di rumah. 뭐를 하지 않아서 tidak 알겠고. Setelah dia, 그는 menyelesaikan presentation. Dia menerima gelang ucapan selamat. Selamat 축하 뭐 이런 것 같은데. 하자마자 디아 그가 멜렌 레스타칸 프레젠테이션이야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마치자마자 그는 미네리마 갤랑 박수를 받았다. 메스푼 레스토랑 이투 마할 마카나냐 Sangat enak. Kita kami 그녀가 sedang memetakai kolam 하는 동안에 kami 그녀는 melihat sebuah air terjun yang hijau. Sebelum tidur, na는 bisayana membaca buku selama beberapa menit. Karena sudah Dalam bat kami, kemudian si memutuskan untuk meningkatkan pesta landing awal. Setelah meskipun kita katun ini, setelah pim belaka Penonton bangkit dan bertepuk tangan. Setelah filmi 영화가 끝나자마자 penonton 관객들이 bangkit 일어나서 그리고 그리고 박수를 쳤다. Meskipun lalu lita sangat padat, saya tetap bisa sampai tepat waktu. 나는 기타 사야 내가 sedang menunggu bus. 버스를 메뉴고 기다리는 동안에 sedang saya 나는 버튜무 대관 때문에 라마다리 세콜라 메네간 미들 세콜란 학교 뭐 이런 개념 같은데 그 중학교 때의 친구 댕간 친구를 나의 친구를 만났다. 구조는 지금 보면 한국어만
뭐뭐 하는 뭐 동안 뭐뭐 하지만 뭐 이런 한국어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지금 영어, 베트남어, 바하사, 인도네시아 세 가지 세 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도 이 부사절이라는 특징, 부사절이라는 어떤 특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부사절. 흥미롭네. 단어를 많이 알면 좋을 텐데.